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이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동사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얘가 제동가? 얘가 쟨가?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화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네, 띄워봤는데 잠깐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이걸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사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나는 판단이 가능한가? 네,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Go! 생각해 보시죠.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ise라는 것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거 먼저 판단이 가능해야 되고 Rise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얘는 오르다 그리고 또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aise를 한번 볼까요? raise 같은 경우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입니다.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올리다. I raised him up. 뭐 이렇게 나 누구를 들어 올렸다. 뭐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I raised him. He is my son. 그 누구누구를 뭐 기르다. 네, 키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I raised an issue regarding noise pollut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raised an issue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egarding pollution, noise pollution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Okay, 자, arise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Arise 같은 경우는 자동사고 자동사로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발생하다. Problem arose yesterday. 이렇게 어제 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rouse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얘는 발생시키다가 됩니다. 발생시키다 또는 시키다 뭐 자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깨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sit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sit 자동사가 될 거고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sat on the floor. 나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sat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얘는 타동사가 되는데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해석은 앉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sat를 써서 내가 앉았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I was seated on the chair.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sat on the floor 또는 I sat on a chai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I was seated on the chai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두 차이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set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et. set 같은 경우는 자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로 괄호 열고 닫고 해가 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어디에 무언가를 놓다 또는 어디에 무언가를 두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 set the bottle on the tabl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는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wait하고 wait도 엄청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wait, 이거는 자동사가 되겠죠. wait for me, 날 위해서 기다려줘.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I waited for you, 예를 들어 뭐 I waited for you for about an hour. 자, I waited for you for about an hour. 한 시간이나 기다렸었다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동사니까 I waited for somebody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await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얘는 기다리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waited you가 되겠죠. I awaited you for about an hour. I awaited you for about an hour. 나는 너를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봐요. Rise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오르다, 일어나다. Raise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죠. 올리다, 기르다, 뭐 문제를 제기하다가 있습니다. Arise는 자동사로 발생하다입니다. 발생하다 그러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Happen, occur 뭐 이런 동사들도 있죠. Arouse 타동사로 발생시키다, 자극하다, 깨우다가 되고요. Seed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앉다가 됩니다. Seat는 타동 사로 앉히다가 되고요. 내가 앉았어를 seat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I was seated on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et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해가 지다 또는 타동사로 사용되어서 놓다, 무언가를 어디에 두다 이렇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wait는 자동사로 누구를 이제 기다리다. 자,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다라고 할 때 자동사다 보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지만 await 같은 경우는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이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사라면 뭐예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고 타동사라면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동사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이 특정한 동사들이 바른 장소에 바른 위치에 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꼭 이 동사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